한국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집은 이렇게 해. 이게 이것이 답이야가 아니라 각 지방마다의 문화가 있고 다르니까. 각 지역마다의 그런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의 문화로 어우러진 이 식문화를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석 음식에 전 탕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탕국에 들어간 재료를 일단 보면 두부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요거는 치킨무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요렇게는 안 들어가거든요. 조금 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편하게 아마 이 정도 쓰셨을 것 같다, 그치? 맞아요. 요렇게 하셨는데 끓여보니까 오래 끓여도 되는 게 무이고 끓일수록 맛이 나니까 모양이 같았을 때 잘란 크기가 이게 이쁘게 나오는 그러네, 오늘 특징이 있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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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오, 저 근데 궁금한 게 탕국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 감자탕 이러잖아요. 탕과 국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네, 탕은 한자에서 유래된 거고 네. 국은 우리 한글 순수 한글인데 두 가지를 붙여서 높여주는 의미로 탕국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었어요. 센 불에 볶을수록 좋아요. 이번에는 치맛살을 넣었고요. 치맛살. 네, 양지 부채살이나 뭐 등심도 좋고. 이거는 푹 끓이는 거라서 얼마든지. 요거는 이제 어간장 3개. 아니 근데 여기 탕국 안에 넣을 때 조금 저렴한 게 좀 홍합이라든지 않습니까? 바지락이라든지 홍합이 들어가면 좀 더 싸지 않습니까? 국물이 이게 핵산이 조개류가 들어갔을 때 더 시원한 맛이 많이 나서 제일 좋은 거 하지. 원래 우리가 다른 때는 돈을 아껴도 네. 명절 이때만큼은 제일 상품을 올리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는. 이거 평상시에 집에서 하실 때 막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탕국 밑에 찌끄러기처럼 막 남단 말이지. 아.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국물 한 방울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자 이제 다 볶아졌거든요. 다시마만 빼고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팬을 달구는 게 중요하고 완전히 고기를 익혔으면 핏물이 덜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 상태에서 끓는 물을 넣었을 땐 더 안전하게 핏물이 중간에 나오지 않아서 코팅돼버려 탁해지지가 않지. 근데 확실히 이렇게 식용유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명절은 명절이네요. 지금 탕국 끓이고 있죠? 네. 이게 유분이잖아요. 그럼 제일 깨끗한 거 먼저, 이거 먼저. 아, 따로따로. 풀풀 끓을 때 넣어주고. 자, 어묵도 투하. 이거 한 세 스푼 들어갔어요, 총. 자 이제는 우리가 나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오늘 준비한 게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예요. 뭐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준비했고요. 홀수만 준비하는데 뭐 세 가지, 다섯 가지, 일곱 가지도 괜찮아요. 도라지는 이제 뿌리 채소로서 조상님을 뜻하고요. 줄기 채소로서 부모님. 예. 그리고 시금치는 잎 식물로서 이제 나 자신을 뜻하는 걸로 이렇게. 차례상에 올린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금치가 귀할 때는 미나리를 네.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아랫맛 빼기 위해서 소금물에 하루 정도 담궈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네. 헹궈 주시고 만약에 말린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담궈뒀다가 1시간 이상 끓여서 이제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끝이 부들부들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예. 자 요거는 끓는 물에 먼저 데쳐내야 돼요. 예. 요렇게 시금치를 하실 때 요렇게 씻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요렇게 뿌리부터 넣으면 돼. 요렇게. 뿌리부터? 요렇게 해서 살짝 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넣어. 어? 왜 뿌리부터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 금방 건져서 건져낼 건데 여기만 좀 두껍잖아 그죠? 네. 네 아 숨이 금방 죽어버리네. 추석에는 이제 우리가 한 개 두 개 음식 하면 되는데 이것을 위에까지 꽉 짜버리면 나중에 맛이 없어요. 흘러내리는 무 이렇게 잎채소 밑에만 조금 짜주세요.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부터 나물은 네. 볶고 나서 바로 식혀줘야 식혀주는 게 중요하거든. 어간장. 어간장. 한칸스 소금. 자 참기름. 무침을 할 때 지금 숨을 어느 정도 죽여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살아 있죠. 네. 조금 지나면 이렇게 저으면 국수처럼 같이 접혀질 때까지. 점점 이게 빠지네. 지금 요 상태에서 요게 뭐게? 다시마 물. 네, 다시마 물이죠. 네. 한번. 아, 또 한번 해줘야 되네요. 아니 다시마 물 왜 다시 넣는 거예요 지금? 더 맛있게.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아~ 그리고 찬물에서부터 넣는 게 아니라 지금 볶은 후에 있잖아 네. 조금씩 나물 하실 때 왜 촉촉한 나물 많이 보셨죠? 네. 자 이제 이거 마지막 수리수리 마수리 어이야자 이야바이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넣는 거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볶았잖아요 식감이 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색도 나고 잘 볶아졌어요 이제 이럴 때는 빨리 식히는 게 중요해요, 나물을. 왜냐? 고소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다시마 우린물. 그럼 안에 있는 이 물을 계속 끓이면서 졸이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따로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드시는 거예요. 조금 간간해도 됩니다. 두 개 정도. 모두 나물 할 때 참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나물이 들어가고 물을 한 번 더 부어줘요. 다시마 물. 이게 꿀팁입니다, 여러분. 상어 제가 사왔잖아요. 네. 요 상어에 밑간을 할 거를 먼저 이제 간장물에 어르는 거거든요. 네. 와 상어 고기가 도대체 어떤 맛인 거지? 이거 그냥 소금에 절여서 구워도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만의 산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어 고기를 산적으로만 먹습니까? 아 말려서 쪄서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전통 음식 중에서 적은 국물이 자작자작 있는 거, 촉촉한 거, 전 이러면 국물이 전혀 없이 까실까실한 거. 오, 아 이제 오늘도 알았다. 자, 맨 처음 넣을 거. 요거 색을 좀 내기 위해서 진간장 한 컵스, 어간장. 비린 맛을 조금 다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와인이나 청주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 설탕은 딱 한 숟갈만. 매실 있으면 넣어주지만 없으실 때는 올리고당 모든 걸 하나하나 있습니다. 아 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절여 놓는 거예요. 간이 맛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 근데 상어 돈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어 돈베기는요, 상어 고기를 이렇게 포를 떴다는 의미로 상어 돈베기라고 하고, 네, 이거를 산적으로 하는데 가정마다 소금에 절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간장에 절여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이 돈베기라는 음식이 원래 경북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산에서는 왜 이게 제사 음식에 올리는 건가요? 이게 부산이 지리적 특성상 이유도 있었고, 네, 바다가 가까워서 드시기도 했고요. 피난민들이라든지 산업화 시대에 타지에서 직장 찾아서 부산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버님 고향 따라서 이제 제사 음식을 차리다 보니까 또 부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해서 많이 해드셨어요. 지금은 이제 제사 때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없어지는 문화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귀한 거라면 다 올리고 싶었던 그런 조상 숭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 요즘은 또 제사 문화가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안 하시기도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요 밥을 먹는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이렇게 밥 위에 다 같이 넣었다는 거는, 네, 밥을 비벼 먹자는 건데 화합의 의미입니다. 예. 비빔밥은 화합의 의미로. 예. 고사리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단국도 함께 비벼서 드셔도 맛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응.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기 단국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그래. 와. 우와. 부드러워. 짭조름하면서 이게 생선 같은 느낌이 아니라 닭고기보다는 닭고기 가슴살보다는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럽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약간 짠맛이 맛있게 짠맛 있죠. 아, 좋은데요, 이거.